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호남의 선택을 돕기 위해서 KBC 마이 FM이 마련한 추석 특집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듣는다. 오늘은 젊고 실력 있고 유능한 진보 누군지 아시겠죠? 기호 5번 박용진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잠시 후 바로 시작합니다. 네, 박용진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박용진 후보님 나오신다고 그러니까 광고가 겁나게 많이 들어와 버렸어요. 얘기 들었습니다. 예. 역시 광주분들, 우리 호남분들 예. 다르십니다. 박 후보님의 고향이 전라북도 장수. 예, 전북 장수입니다. 호남에 키운 막내 아들. 그렇습니다. 이번 예. 대선 주자 중에서도 막내. 실제 우리 집에서도 삼남 일녀인데요. 예. 밑에 여동생이 있긴 한데 완전 막둥이 역할은 제가 다 하고요. 제 동생은 공주였습니다. 예. 아버지한테도 어머니한테도 이쁨 받고 저는 있으나 없으나 하는 셋째 아들. 고향에 그러면 지금 누구 계신가요? 지금 어머니 아버지 따라서 저희가 서울로 올라왔기 때문에요. 예. 그 작은 아버지 고모 그리고 뭐 먼 일가 친척들 예. 아직 계시고요. 예. 그래서 이번 추석 연휴에도 제가 쭉 호남에만 지금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에 있다가 광주에 있다가 전남에 있다가 이렇게 쭉 그 일정이 쭉 잡혀 있는데 예. 추석은 고향에서 예. 네 그랬습니다. 무주 진안 장수 무진장 그러잖아요. 예 무진장. 그런데 거기에서만 대통령 후보가 두 명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될 거라 생각했는데 예.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선배를 보내버렸어요. 예? 왜 진안 선배를 보내버려? 제가 보내긴 어디 보내요. 아니 너무 참 아쉽습니다. 우리 정치에 우리 아마 정세균 후보님 같은 의회주의자 그리고 실제로 그 어떤 균형 잡힌 정치를 해오시면서 이렇게 여당의 역할, 야당의 역할을 또 고루도 하셨고요. 야당 지도자로도 여당 지도자로도 또 우리 정치 지도자로도 참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중도 사태라고 하는 씁쓸한 상황을 맞이하셔서 마음이 좀 안 좋고요. 예. 그래도 뭐 우리 많은 정치 후배들한테 큰 귀감이시고 존경 많이 받고 계시니까요. 그래요. 사실 정세균 후보 그만두신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참 아쉬워했어요. 참 좋은 분이고 훌륭한 분이고 큰 일을 해내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런데 참 묘하게 지지율이 안 나왔어요. 이게 본인도 그 부분이 제일 힘들어하셨던 것 같아요. 예. 사람이 제일 그 힘들어하는 게 누가 나를 잘 알아주지 못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옛날 표현이긴 합니다만 요즘 이제 그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혼나긴 하죠. 근데 뭐 옛날엔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여성은 자기를 사랑해 주는 뭐 남성을 위해서 제아비를 위해서 화장을 하고. 예. 선비는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에서 그렇죠. 목숨을 내놓는다. 후자를 강조하다 보니까 앞에 쓸데없는 얘기가 붙긴 하는 건데.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기의 진심, 자기의 정책, 자기의 비전을 국민들께서 높이 쳐주고 사주시기를 기대하고 그러는데 충분한 능력이 있고 그런 준비가 되어 계신데도 그게 정말 마음대로 안 되는 네.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우리 박용진 후보 정치 시작하실 때부터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취재하면서 쭉 과정을 봤기 때문에 그 진심 저도 참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 정치자분들 또 유권자들에게 더 이렇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호남이 키운 막내 아들이 이번 추석 때 예. 우리 고향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지금 호남에만 있어요. 그래서 전북에서 군산, 익산, 전주, 또 고향 장수, 그리고 광주, 그리고 전라남도 쭉 돌고요. 이제 여수까지 갔다가 바로 톡 건너서 남해 보리함에서 마지막 일정을 하는 이렇게 지금 잡혀서 쭉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왜 이러냐? 예. 우리 이번 추석 연휴 끝나고 나서 호남권 투표를 하잖아요. 예, 예.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에 호남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민주당의 후보가 될 수 없고 또 민주당의 후보가 되지 못하면 세상을 바꾸지 못하니까 호남 민심에 호소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호남 시도민들에게 애정과 지지를 듬뿍 정말 받고 싶은 것 중에는
제가 정치적인 길을 우리 김대중 대통령의 뒤를 한번 따라가려고 마음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난 김대중 대통령한테 발탁받았으니까 친했으니까 이게 아니고요. 실제 김대중 대통령이 실사구시의 정책, 중도 개혁의 노선, 그리고 통합의 이런 정치를 보여주셨었거든요. 그 길을 따라가는 뉴 DJ 길을 가려고 합니다. 욕 많이 먹을 수도 있습니다. 진영 논리가 판을 치고 낡은 이념이 큰 소리를 치는 시대에 그렇지 않다. 실사구시가 중요하고 중도개혁이 중요하고 백성들에게 그야말로 밥이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되겠다. 손흥민처럼 원래 왼쪽 공격수인데도 불구하고 중앙 돌파도 잘하고 또 오른쪽으로 위치도 옮겨가면서 왼발 오른발 다 써서 골을 넣어서 승리로 이끌듯이 운동장 넓게 쓰는 정치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예. 비록 젊지만 그리고 아직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우리 호남 시도민들께서 흠뻑 지지해 주신다면 호남의 막내 박용진이 대한민국을 한번 멋있게 바꿔보려고 합니다. 고향에 오신 지 오래됐어요? 왜 이렇게 인사를 길게 하세요? 막 지지를 받고 싶어갖고 말은 길어지고 제가 중간에 자를까 말까 했는데 재미있어서 참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함께하는 최수영 정치평론가 인사하시죠.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내 1호 메시지 컨설턴트입니다. 네,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메시지 관련해서 혹시 컨설팅 받고 싶으시면 네. 저 통하지 말고 바로 연락하십시오. 아까 손흥민도요. 예. 저기 그 메시지 하라고 그러셔가지고요. 광고나 그런 사이에. 벌써 오고 갔군요. 자, 그러면 우리 국민들께서 젊고 실력 있고 유능한 진보 박용진 후보 이제 많이 아시지만 그래도 좀 더 알아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영 평론가, 네. 박용진 후보 양력을 좀 소개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럴까요? 좀 예. 많은 취재를 못했지만 워낙 또 주목받는 정치인이라 뭐 그렇게 알아내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예. 박용진 후보님은 이제 1971년 멀리는 덕유산이 보이고 가까이는 장안산이 있는 전북 장수에서 태어나서 서울로 이제 유학을 오죠. 그래서 신일고와 성균관대 사회학과를 졸업을 합니다. 정치 입문은 뭐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몸담으면서 시작했지만 2012년 민주통합당에 합류한 후에 20대, 21대 연이어 서울 강북 그래서 당선되면서 정말 주목받는 차세대 정치인으로 성장을 합니다. 박 후보께서는 민주당의 20대 국회의원 시절 예. 별명을 하나 얻습니다. 양소파. 양소파? 양소파. 뭐냐. 소장파이자 소심파. 아. 양소파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예. 당시 이제 박 후보를 비롯한 조응천, 금태서, 김혜영 의원과 함께 조금박해라는 언론의 그런 별명을 얻으면서 늘 비주류의 삶이지만 또 소신의 삶을 살던 전도 유망한 정치인으로 20대 국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됩니다. 잠깐만요. 그쪽으로 네. 갔으니까 한번 여기서 좀 그쪽으로 갔으니까 조금 박해 네. 그 이제 네 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좀 미운 오리새끼 역할을 한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제가 보는 박용진 의원은 조금 박해하고 이렇게 네 분으로 탁 카테고라이즈를 하기에는 조금 결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뭐랄까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를 그분들 중에서 제일 오래 했고 그리고 아까 우리 최수영 평론가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가장 왼쪽에서 이렇게 쭉 왔고요. 나머지 세 분은 법률가들이시고 예. 변호사이거나 또 검사 출신들이시고 또 그 특히나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는 귀한 집에서 태어나셨어요. 있는 집에서. 예. 그리고 공부도 잘했겠죠. 예. 그리고 조홍철 의원님은 조금 결이 달라요. 또 이렇게 이제 이북 출신의 또 보수적인 예. 개신교 집안의 장로 집안의 이제 아들이어서 본인 말로는 많이 맞으면서 컸다는. 근데 그게 결이 조금씩 다 다른데요. 예. 저야말로 이렇게 밑에서부터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개인적으로 성장도 그렇게 하고 정치도 아주 풍파를 겪으면서 이렇게. 왔고 제 힘으로 제가 공천 따서 현역 국회의원하고 공천 붙어갖고 이기고 올라온 케이스고요. 다른 분들은 어쨌든 단순 공천 받거나 이제 영입 케이스였거나 예. 이렇다고 해야겠죠. 좀 다릅니다. 되게 다르다는 거 제가 제대로 본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예. 많이 다른데 예. 다만 민주당 안에서
모두가 다 그냥 우우 갈 때 이건 좀 아니죠. 뭐가 이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용기는 각각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서로 다른 예, 면에서요. 예. 근데 서로 짜고 뭐 얘기한 적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응천이 어떤 때는 먼저 나가고 어떤 때는 박용진이 먼저 얘기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밖에 이렇게 묶여서 왜 조금밖에 하냐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예.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이 순서예요. 그런데 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이름을 참 잘 지은 게요. 대우가 조금 박했어요. 그분들이 소신 발언을 할 때 예, 예. 정말 후하게 예, 예. 쳐주면서 당을 운영해 갔다면 저는 지금 민주당이 조금 더 지지층이 넓어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약간 뭐 저도 그런 면에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다른 뭐 세 분도요. 가능하면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서 이야기하려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국민들께서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야 이건 아니지 고위공직자들 총무회 할 때 그 주요한 낙마 기준들 그거 다 누가 세웠는지 아세요? 다 민주당이 세운 거예요. 뭐 부동산 문제라든지 논문 조작이라든지 자녀 병역 문제라든지 싹 다 우리가 다 세운 거거든요. 근데 니들이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할 때 아이고 죄송합니다 라고 탁 숙이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면 박용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 내로남불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편이니까 지키자. 우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들께서 절레절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까먹던 이게 저 지지율이 있어서 지금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당내에 다른 목소리 내는 사람들도 존중해 주는 거. 누가 그랬느냐. 그 김대중 대통령이 그러셨습니다. 늘 비주류에게 3을 내주셨잖아요. 본인이 압도적으로 끌고 가도 되는데 아니요 아니요 내부로도야 이렇게 얘기하시고 제 지역구의 선배가 누구냐면 조순영 전 의원이세요. 네. 미스터 쓴소리. 예. 네. 맨날 총재한테 쓴소리하고 김대중 저기 총재 김대중 대통령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맨날 딴소리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말이 맞고 저런 양반이 우리 당에 있어야 민주당이 민주정당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정대철 예. 고문이 또 얼마나 이렇게 같이 경선도 하고 이렇게 말하면 이상합니다만 해봅시다 하고 견져봅시다 하고 여러 번 그 경쟁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늘 비주류의 공간대를 열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정당 정치를 제대로 이끌었다. 민심이 거기 있다라고 하는 것도 정확하게 아셨다 이렇게 봅니다. 진도 나가기 전에 또 한 가지. 네. 젊은 후보, 젊은 후보 그러는데 사실 지금 이제 71년생이면 만 50이 넘은 거 아니에요? 네, 만 50입니다. 요즘 100세 시대고 그렇긴 하지만 사실 대통령 되기에 너무 젊은 나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아유, 사실 지금 대학생들이 볼 때는 아버지 나이예요. 대학교 1학년, 2학년생들이 그렇죠. 네, 아버지 예. 나이고요. 오늘도 사실은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초청해갖고 학생회에서 초청해가지고 정책 간담회를 하고 왔는데 사회 보는 사람이 우리 부모님하고 연세가 같으시면 되겠다고 민망하더라고요. 예. 제가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우리 아버지 또래 분들이 뭐 젊은 정치인이다 그러면 저분은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이랬을 건데 40대 기수론 있잖아요. 김대중, 김영삼 그때가 벌써 50년 전이에요. 예. 근데 대단한 거죠, 그분들이. 그렇죠. 그때 김대중 대통령의 나이가 45? 아마 그러셨을 텐데 예.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딴 소리 했는데 좋습니다. 그 YS는 출마 선언문을 제가 읽어봤거든요. 예. 기자회견문을. 예. A4용지 반밖에 안 돼요.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민주당이 국민들의 열망인 정권교체에 두 번 실패했다. 그리고 바로 뭐라고 넘어가냐. 이러니까 이제 젊고 건강한 대통령 후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병욱 박사나 신익희 후보가 다 선거 캠페인 도중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민중들이 국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그 당황스러움과 박탈감과 이거를 정확하게 읽고 그 부분만 탁 짚어서 얘기를 하신 거죠. 근데 김대중 대통령의 그 선거 캠페인 내내 한 번도 나 젊으니까 찍어주시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기억들 나시죠? 한반도 4강대국이 남북한 정부를 교차 승인해서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하자. 요즘으로 말하면 6자 승인, 6자 회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그리고 뭐 향토 예비군제도 폐지해버리자. 그리고 대중경제론에 기반이 되는 사치세, 부유세 도입하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책 선거가 아니라 그야말로 인물 선거였는데 이 판 확 바꿉니다.
유일하게 처음으로 개인 정책 연구소라고 하는 내 문제 연구소를 만든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적 준비를 딱 하고 있다가 대한민국이 1971년도에 이렇게 방향을 틀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지금 그러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박용진은 발상전환이라고 하는 새로운 접근으로 이제 선진국의 문턱에 탁하닥 하고 들어서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쭉 장미꽃을 피우면서 갈 거냐 아니면 그냥 오늘 하루 확 벚꽃 피우고 그냥 뭐 기본소득이 뭐니 해갖고 그냥 확 다 나눠줘버리고 오늘 기분 좋게 파티하고 끝내버릴 거냐. 저는 장미꽃 시대를 우리 후손들도 가지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가겠다라고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대응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자, 진도 나갈까요? 네. 특히 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벚꽃 노선이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길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재벌개혁이 앞장섭니다. 특히 삼성을 비롯한 재벌 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소신과 진보적 의제를 들고 나와서 재벌 저격수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핸섬하고 말잘하고 딱 부러진 젊은 정치인, 이 젊은 정치인 좀 어폐가 있다고 하셨습니다만은 현재 관용적으로 쓰이면 제일 젊으니까요. 관용적으로 쓰였습니다. 예. 유망주라는 평가를 받던 박 후보가 정치권에 이목을 집중시키는 스타로 부상한 것은 20대 국회 후반기죠. 예. 다 기억하다시피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자금 4조 5천 원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급발진으로 인한 현대자동차 대규모 리콜을 이끌어낸 데 이어서 이른바 유치원 3법을 예. 통과시키면서 전 국민의 사이다로 등장합니다. 예. 그 당시 국회 통과되겠느냐 했는데 국회 통과를 이끌어냈고 한국 교육 현장과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 유치원 3법 얘기 나왔으니까요. 그때 그런 그 댓글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국회의원이 뭘 해야 하는지를 보여줬다. 네. 정말 그런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게 국회의원들이 가장 해야 될 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국회의원이 법 만드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한 계기가 됐어요. 저는 사실은 이른바 우리 사회 운동권 출신이죠. 그리고 근데 운동권 결이 좀 다른 운동권이었죠. 진보정당을 만들어서 정치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근데 진보정당을 하면서 제일 목말랐던 게 그거였어요. 뭔가 변화를 시키고 제도를 바꾸고 이걸 해야 되는데 배지를 단 그냥 운동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제기만 하고 고발만 하고 샤우팅만 하고 머리띠만 누르고 변화시켜내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사실은 유치원 3법도 된 거예요.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의견이 갈렸지만 아니 국민들 여론이 확 올라오니까 당론 법안으로 만들어가지고 1년 4개월 동안 우리 당도 사실은 아유 힘들다 하려고 그랬는데 악을 써대는 국회의원 하나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니까 당론 투표를 통해 갖고 탁 통과시켜버렸거든요. 누가 삼성의 회장에게 밀린 세금 1,000억을 넘게 받아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4조 5천억 원이나 되는 그 이제 비자금 비슷하게 해가지고 차명계좌가 있었는데 거기에 금융실명법 적용을 국세청도 안 하고 금융위원회도 안 하고 벌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10년 다 돼가니까. 제가 그거를 하도록 해서 국감 때 폭로하고 1,000억 넘게 세금 걷어서 국고로 환수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저는 민주당이 때문에 가능하다. 백홍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중요한 건 국회의원은 정치인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할 말도 하고 할 일도 해야 된다. 그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이 법을 바꾸고 제도를 바꿔서 국민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다. 손흥민으로 치면 왼발도 좋고 오른발도 좋으니까 예. 골 넣어서 경기를 승리로 이런 거하고 똑같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체로 우리 박 후보님 말씀하는 것 들어보면은 한쪽에는 김대중 한쪽에는 손흥민이네요. 왜 제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근데 저는 축구는 못해요, 잘. 운동 잘하실 것 같은데요. 입축구는 잘합니다. 우리 실전 축구도 잘할 수 있습니다. 아, 그 동네에서요. 이른바 새말 조기 축구에 예. 그 열심히는 했는데요. 예. 처음에 공격수였다가 수비수로 밀리더니 예. 골키퍼로 밀려서 이제 주전자입니다. 아, 주전자로. 이게 이제 총무를 맡으면 구단 이사. 그다음 회장이죠. 양력 소개 다 하셨나요? 아닙니다. 또 짧게, 있어요? 짧게 이제 예. 예, 좀 속도를 내겠습니다. 그 운동장을 넓게 쓰시겠다고 표현했는데 말씀 그대로 운동장을 넓게 쓰고 있습니다.
원칙과 소신도 지키지만 좌고우면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과감한 행보를 보이면서 주류와 당내 주류와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대신 중도와 보수 성향 유권자들로부터 합리적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운동장을 거의 다 쓴 거죠. 다만 골을 넣고 못 넣고의 문제는 이제 남은 기간 또 해결하면 되겠습니다만. 그런데 그러나 이제 현실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타 대선 주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왜소하다 이런 평가를 받죠. 이제 그 캠프나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세력이 그래서 예. 이제 박용진 캠프에는 현역 의원이 한 명도 없고 대중 확장성은 있어도 당내 확장성은 없는 게 아니냐라는 좀 아픈 지적을 받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앞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대중적 있기는 있어도 핵심 지지층 그러니까 팬덤 현상은 없으니까 이것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또 보완해 나가느냐가 예. 이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러나 이제 또 우리가 보면 민주당 대선 주자들을 대상으로 놓고 후보 적합도를 한번 조사해봤는데 3위에 또 올라졌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마음속으로는 상당히 매력을 느끼나 그러나 선뜻 이렇게 나서지는 않는 게 지금 당내 현실인 것 같아 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용진 후보님. 여의도의 손흥민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세대교체의 상징이자 그다음에 미래를 고민하는 정치 지도자로 부상하고 왼발 오른발뿐만 아니라 헤딩까지 잘 쓰는 그래서 결국에는 결승골의 득점으로 기록되고 아.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미래 역사를 다시 쓰는 그런 미래형 정치인으로 예. 부상하는 이번 대선 경선 과정이 되기를 저도 개인적으로 소망하면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나 이렇게 훌륭한 양력 소개 혹시 뭐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친해요? 어제 문자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 팬덤이라는 게 사실 있으면 좋죠. 그런데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고 해도 그게 막 되는 건 아니고 제가 그거 봤는데 춤 안 추고 뭐 하나 뭐. 아 이게 이제 뭐 이른바 저 틱톡. 이라고 하는데 저 이제 SNS를 통해 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20, 20살, 21살 자원봉사 봉사자들이 그렇게 해보자고 그래가지고 시키는 대로 했더니 아 그 대박이 나더라고요. 인기 있었죠. 예, 근데 욕도 많이 먹고요. 앞으로 그런 거 하지 마라. 보기 싫다. 전대 이런 분들 봤습니다. 뉴스와이드하거나 다른 프로그램 할 때 많이 소환됐던 장면인데 제가 보기에 둠칫 둠칫이야. 둠칫 둠칫. 아 근데 아까 설명하실 때 소개하실 때. 그래요, 진짜 그 당내 적합도를 보면 3위입니다. 3위 아, 예. 계속 3위일 때가 되게 많고 그런데 그 지금 예, 지금까지 이제 개표 상황을 봐도 그렇고 또 그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만 딱 좁혀 보면 작아요. 그러니까 저는 맨날 그렇게 얘기해요. 한반도 지도 거꾸로 놔봐라. 어? 이게 대양을 향해 뻗어 나가는 거지 반도의 귀퉁이에 있는 반도 국가가 아니다. 대륙 귀퉁이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중도 확장성이 이렇게 큰 후보가 없어요. 그렇죠. 여야를 통틀어서 중도에서 상대 진영에서 표가 줄 사람. 그러니까 실제로 지난 총선에서 제가 서울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64.45%를 받았어요. 예. 민주당 당선자들 중에서. 우리 당이 한 33% 정도를 지지를 받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두 배 가까이를 다른 당과 중도층에서 가져왔다는 최고 거죠. 득표였군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서는 제일 필요한 존재이기도 하죠.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속상해요. 집에 가면 내가 얼마나 유치원 3법이나 재벌개혁이나 계속 열심히 했는데 우리 당내 지지자들은 저 사람은 좀 모르겠어. 갸우뚱갸우뚱 퀘스천마크 일단 개파와 조직이 있는 사람 쫙 중심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느낌이 저도 소비자일 때 그랬으니까 딱 어디 물건 사러 갔는데 매대 있잖아요. 매대의 맨 앞줄에 어디가 대기업 기존 상품들 나쁘게 얘기하면 구상품들 앞에 쭉 있는데 그거부터 집어서 이걸 살까 하죠. 근데 그 다음 주에 저 뒷줄에 새로운 신상품들이 벤처기업의 제품 성능도 좋고 값도 싸고 여기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 손길은 안 갑니다. 눈길은 가요. 지금 저건 어떤가? 근데 아직 아무도 안 사. 이러니까 좀 이렇게 아직 눈길은 주지만 손길은 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 예. 같아요. 제가 더 열심히 해서 우리 호남의 막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호남의 시도민들께서 에라고 딱 손길도 주시고 미래를 위한 투자 키워 주십시오. 예. 눈길만 주지 말고 에? 사서 계산만 하고 주면 되죠. 남들도 사주고. 남들도 우리 최수영 평론가가 또 이
속담 전문가이기도 해요. 아, 예. 사자성어 전문가이기도 하고 지금 박용진 후보 이렇게 양력을 쭉 소개를 네. 해주셨는데 네. 혹시 박용진 후보의 이렇게 삶을 돌아보면서 사자성어로 하나 좀 골라서 설명한다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저는 고민도 안 네. 되네요. 군계일학입니다. 아. 군계일학. 네. 군계일학. 그러니까 주목받지만 주목받고 또 예. 그러니까 늘 이제 사실은 어찌 보면은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하나 있는 사이에서 눈이 두 개 있는 사람이 조금 평가를 달리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사실은 그런 많은 무리 속에 있지만 빛나는 게 어찌 보면은 그 당시의 상식으로 놓고 보면은 그게 또 이상해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군계 일학인데 군계 일구가 돼서 미운 오리 새끼가. 미운 오리 새끼가 맨 마지막에 뭐 되는 줄 아시죠? 백조가 백조예요. 아하 그렇구나. 그 소설의 마지막은 백조예요. 군계일학 마음에 드십니까? 아 감사합니다. 그 네, 이름 비슷한 미운 오리새끼 비슷한 예능 프로그램이 거의 탑입니다 시청률이. 네. 아, 그 미운 오리새끼에 그 저 제 친구가 출연해요. 아 그래요? 임원희라는 배우. 아, 친구예요? 네. 고등학교 동기라고. 고등학교 어디 봤어요? 제 유튜브에 와서 출연도 예. 해주고 그 뭐, 연예인으로서는 큰 용기. 자 그럼 이제 공약도 좀 살펴보고 그럴 텐데 그 전에 네. 지금 뭐 이제 여러 뭐 김대중 대통령도 얘기하셨고 또 손흥민 선수도 얘기했고 정세균 전 총리도 얘기했고 그런데 오늘날에 박용진이 있기까지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 한 사람 꼽아 본다면 누구일까요? 저희 어머니예요. 엄마예요? 네, 예. 어머니가 왜 그러셨을까 잘 모르겠는데 그 저한테 엄청 이렇게 자신감 주고 격려를 불어넣었던 분이세요. 이게 되게 말썽꾸러기였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때요. 고등학교 때 그때 87년 6월항쟁 영향이 서울이 예. 제일 크게 벌어졌으니까요. 고등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그 데모하러 막 주말이면 나가서 그러고 있는 거. 아 그런 말썽. 그럼 아 그리고 또 뭐 학내에서 그 전교조 시위 주도하고 학생 활동 열심히 하고. 고등학교 때. 네, 고등학교 때. 아 그런 사회 문제에 일찍 눈을 뜨셨군요. 예, 근데 그거를 나쁘게 보거나 공부나 하라고 안 하시고 계속 이런 걸 격려하고 잘 조절하도록 해주셨던 것 같고 가장 결정적으로 저기 저는. 총학생 회장을 했거든요. 성균관대학교에서. 예. 그래서 사실은 그때는 감옥 갔다 오고 그러면 군대를 빠질 방법이 많았어요. 근데 94년도였는데 근데 어머니가 딱 승부를 딱 거시더라고요. 너 지금까지 하는 거를 엄마가 반대하거나 못하게 한 적 없지? 예. 너 감옥까지 갔다 왔잖아. 예. 엄마 말 들어라. 예. 군대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군대 갔어요. 아 그거를 못 가는 안 가는 게 아니고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갈 수 있는 거였어요? 예, 안 갈 수 있어요. 아, 영장은 나왔죠. 그러니까 저랑 같이 했었던 다른 그 총학생회장들을 감옥 갔다 오면 안 가거나 다른 걸로 대체하거나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아니 어떻게 자식 등을 떠밀어서 군대를 보내는 부모는 흔치 않잖아요. 근데 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훨씬 그렇죠. 저한테는 지금 정치적으로도 떳떳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군 생활이 저한테 엄청난 마치 묵은장을 만드는 것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이는 많이 먹었죠. 빨간 줄은 그어져서 군대 왔죠. 아무도 안 건드려요. 진짜로 아무도 안 건드리고 말썽만 피우지 말아라가 딱 부대장의 이 목표였어요. 그래서 정말 혼자 가만히 내버려두더라고요. 근데 그 혼자서 생각하는 시간 그리고 거기서 엄청난 책을 그때는 이제 뭐 제가 즐겨보던 그런 사회과학 서적을 못 보니까 되지만, 오히려 풍부하게 문학 서적, 교양 서적 막 이런 것들을 막 봤거든요. 그 진중문고에 있는 책은 다 봤고 예. 밖에 나가서 책 가지고 들어와서 들여다볼 수 있는 문학서적 다 봤고 그 시간이 저한테 엄청나게 좋은 시간이었고요. 나중에 견디다 못해서 제가 원래 제가 레이더 부대의 운용병이에요. 예.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자격을 취득하고 레이더 부대를 갔는데 아니 왜 이런 애가 여기로 왔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나중에 기무사에서 얘는 이거 안 되니까 빼라고 그래가지고 빠져서 그냥 말도 안 되는 행정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안 하겠다. 취사병 시켜달라 그랬죠. 요리까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저는 군대에서도 민생 문제 해결을 해서 그거를 하면서 그 정말 머릿속으로도 확 정리가 됐고요. 예. 거기에 군대 가기 전에 저는 혁명가였어요. 세상을 뒤집을 생각만 했죠. 근데 그 안에서 여러 고민을 하면서 아, 세상의 균형점을 찾으려고 하는 다른 사람이 돼서 나왔다는 걸로 보면 저는 군대에서 되게 많은 공부를 했고 뭐 감옥에서도 정말 좋은 성찰을 얻었고 예.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는 여러 가지로 삶의 지도자셨습니다. 예. 듣고 보니까 그래서 이해가 됩니다. 혁명보다 어렵다는 개혁을 하시는 이유가 거기서 배웠군요. 그래서 아니 이거 먹는 문제 배식 잘못하면 뭐 전투 실패하는 것보다 더 힘들잖아요. 예, 우리 박용진 후보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의 삶 한번 돌아봤는데요. 이제 박용진의 약속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박용진 후보 만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듣는다. 박용진 후보 만나고 있습니다. 박용진 후보 공약 보면 국부펀드 또 법인세 감면 한반도 평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하기에는 시간이 좀 예. 짧고 관심 있는 것 하나 그리고 호남 공약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군대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모병제를 주장을 하시잖아요. 예. 모병제 왜 모병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그 징집 인원이 줄어드니까 모병제로 가자 이게 아니고요. 사실 2007년부터 2007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 머릿속에 모병제가 확 박혀 있었어요. 지금 우리 징집제는요. 사실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헐값에 우리 청년들 데려다가 마구 쓰고 그냥 버리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뭐 병장 월급 뭐 그 사병 월급도 좀 높여줬다고 하지만 진짜 헐값인 거고요. 또 하나는 그 군인인데 군인연금의 혜택도 못 봅니다. 대상이 아니에요. 군인연금에 사병은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부 군인연금인 거죠. 그래서 18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 인생의 레코드에서 빠져 있는 겁니다. 다쳐도요. 병원 치료를 제대로 못 받고 그냥 군병원에서만 치료받고 참든가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평생 장애를 놓고 살아가는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가서는 저는 이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에 의해서 참여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병제를 통해서 현대화된 정예강군을 가고 그들에게 100대 기업의 초봉 수준의 연봉을 지급하는 그런 군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거를 근데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은 걱정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인구가 확 줄면 중국 있지, 러시아 있지, 북한 있지, 일본 옆에 있는데 이거 지킬 수 있겠냐. 제가 그래서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온 국민이 다 총을 들 수 있는, 온 국민이 다 무기를 다룰 수 있는 나라. 그래서 저는 그냥 모병제로 전환이 아니라요. 지금의 징집 제도를 동시에, 의무병제를 동시에 같이 병행합니다. 그래서 40일에서 100일 정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으면 예비군으로 편제시켜서요. 언제든지 국가의 판단 유사시에 총을 들고 자기 지역을 지키고 부대로 재편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뒷받침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기초군사훈련은 다 받게 네, 하고 네. 장기 복무할 사람만 모병으로 뽑도록 그렇습니다. 하자. 그것도 아마 서로 가려고 그럴 텐데요. 그렇게 해석하면 어떤 분들은 야 40일 100일 해갖고 무슨 군인이 돼?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논산훈련소나 아니면 저기 사단 예하 훈련소에서 전부 다 기초군사훈련은 40일이면 끝납니다. 후반기 교육까지 받아서 저처럼 통신병과를 또 갔거나 무슨 의무병과를 가거나 이런 사람들은 별도로 한 두 달 정도를 또 받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길면 100일이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충분히 되죠. 다들 우리 알잖아요. 자대 배치 받아봐야 군인으로서 훈련은 초반에 다 받고 자대 배치 받으면 가자마자 저 같은 경우도 우리 고참들 워커 닦고 식기 닦아주는 걸로 시작을 했어요. 저는 어머니가 등떠밀어서 군대를 갔지만 열심히 해가지고요. 논산훈련소에서 최우수, 통신학교에서 최우수, 사단장 부탕장 받고서 이렇게 휴가증 두 개 받아가지고 자대를 간 사람이거든요. 어디 가든지 성실하게 하시니까. 열심히 했어요. 군대 일하기보다. 그렇죠. 예. 그러면 뭐합니까? 식기 닦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우리 청년들을
사실은 내가 여기 와서 나라 지키나? 어? 여기 부대장과 사단장과 장교들과 고참들의 쫄병 노릇하는 걸로 끝날 것 같아서 정말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요. 바꿔야죠. 그리고 혹시 호남 공약 중에 특별히 좀 준비해 놓은 거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은 전라북도에 가서 공약을 발표할 때요. 사과부터 했어요. 새만금 너도나도 다 얘기하거든요. 모든 정부에서 다 새만금 얘기했고요. 그 30년이 흘러버렸어요. 지금 저렇게 지금 새만금을 거대한 이게 벌판으로 허허벌판으로 사실상 놔두고 있고 그냥 그 정권마다 조금씩 조금씩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러길래 제가 죄송하다 그랬습니다. 새만금 얘기를 또 하다니 미안하고 안 하다니 죄송하고 아픈 손가락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의 정부에서 하려고 했었던 몇 가지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약속을 하는 게 아니라 새만금의 이 그 장기 비전, 전라북도의 장기 발전 이거를 동시에 다 담는 그런 저 공약을 만들기 위해서 그 준비위원회 만들자. 이거를 오히려 공약으로 내세웠고요. 그래서 반드시 임기 내에 새로운 비전 같이 합의해서 밀어붙이겠다 이 말씀을 드렸고 광주 전남 쪽에서는 그 공약을 뭘 드렸냐면 제가 바이미식스 대통령이 되겠다는 거였거든요. 예? 바이미식스 앞자를 딴 거예요. 예. 바이오헬스 2, 3차 전지 그다음에 미래차 그리고 6G 5G가 아니라 6G 이것들이 다 뭐냐면요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핵심들입니다. 바이오헬스는 화순에 그다음 2, 3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또 우리 어디더라 그 2, 3차 전지 또 있고요. 예. 그다음에 미래차 같은 경우는 그 지금 광산과 함평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6G 같은 경우는 5G는 여수 여천 광양 쪽에 지금의 산업 단지를 5G와 함께해서 스마트 산단으로 전환하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저기 뭐야 6G 같은 네. 경우는 그 이제 우리 고흥에 우주 발사체 클러스터를 네. 만들어서 하면 됩니다. 6G의 핵심이 인터넷인 인터넷인데 인공위성 기반의 인터넷이거든요. 완전히 바이미 6. 예. 이거를 하기에 가장 좋은 곳곳을 다 준비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호남 지역입니다. 저는 예. 광주 전남 지역이어서 이거를 그냥 여기에 뭐 해줄게 여기에 뭐 해줄게 아니라 이 바이미식스라고 하는 미래의 먹거리 산업을 산단을 엮는 그래서 점과 점을 이어서 면을 만드는 이런 그 특화 사업의 구축 방향을 제시를 드렸습니다. 바이미식스 말씀드리니까 박용진이 또 말씀드리는 게 사실 국부펀드 모병제 이게 다 뭐냐면요 발상 전환이에요. 생각을 달리 해보는 거. 그러니까 이전과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접근하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왜냐? 대한민국이 이미 딱 엣지 경계에 딱 서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진국이라서 더 이상 어디 거 따라 베끼기도 어려워요. 국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은 무슨 법을 만들 때요. 야, 그 법안 심사 소위할 때는 뭐 말을 편하게 하니까 이거 저기 뭐야? 일본에서는 어떻게 해? 미국에서는 어떻게 해? 유럽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걸 다른 나라 선례를 찾아서 했거든요. 없어요 이제. 뭘 하려고 그러면 외국이 없어요. 우리끼리 찾아서 우리끼리 알아서 해야 돼요. 제가 국부펀드 이번에 공약을 내세워서 뭐 나라도 부자로 국민도 부자로 7%로 해서 이렇게 쭉 설명했는데 나머지 국부펀드가 해외 사례가 많거든요. 나머지는 다 해외에서 사례를 찾는데 못 찾겠더라고 하나를. 그 국부펀드에 박용진이 얘기하는 것처럼 국민들도 자기 돈을 묻어갖고요. 같이 굴려주라. 나도 부자로 만들어주라. 라고 하는 걸 하는 나라가 없어요. 비슷하게 싱가포르 하긴 하는데 조금 달라요. 거기서 오히려 용기를 가졌죠. 아니 우리가 해보자. 그런 게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그 방역 시스템도 K-방역 시스템 이러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쉽게 먹는 떡볶이 동남아시아 난립니다. 국민 우리들이 그 정말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먹었던 김치찌개 와 이런 희한한 음식이 있다 그러면서 다들 서로 배워가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것이 최고고요. 우리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발상 전환이 필요하지. 그동안 해왔던 거 다시 반복하고 나는 지금 조금 뭐 갑자기 돈 생겼으니까 다 나눠줘버리고 난 박수 받는 대통령으로 끝나겠다? 틀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후보 이렇게 만나서 호남 공약 쭉 물어보는데
가장 정리가 잘 돼 있고 준비가 잘 돼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혹시 박용진 후보 공약 가운데서 좀 더 최수영 평론가 보시게 짚어볼 만한 부분이 있나요? 저는 사실 그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부펀드도 참 신선하고, 그러니까 이제 추격 경제를 우리가 막아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발상의 전환해야 된다는 말 적극 동의하는데, 사실 우리 사회 불편한 진실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금 개혁이라든가 노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가장 진보 쪽에서 시작하셨으니까 오히려 더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전 사실 그 지난번 우리 사회 리셋이 필요한 분야 중 하나가 노동이라고 했는데, 근데 솔직히 고민 있잖아요. 고양이 목에 누가 박는다니까. 전 이제 그런 지혜가 과연 우리 박 후보님이 보여줄 수 있을까 전 좀 궁금해요. 예. 저희 그 선거 캠프의 위원장님이 민주노총 위원장을 하셨던 선대위원장님이 이제 이수호 위원장이시고요. 예. 선거본부장은 또 민주노총의 금속산업연맹 위원장도 하셨고 했었던 백순환 본부장님이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젊어요. 그리고 다 뭔가 이렇게 막 그 뭐랄까요? 새로운 박사급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이 두 분만 올드보이들이신 거죠. 제가 지난번에 노동개혁과 관련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마이크를 잡고 연설 때 연설을 그렇게 했거든요. 세종 충북대. 내가 세 번 감옥을 갔다 왔다. 세 번 감옥을 갔다 온 게 다 민주노총 때문에 갔다 왔다. 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에 새로운 어떤 리더 역할을 해줄 거라고 하는 걸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이다. 근데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었다. 그 감옥 갔다 온 거를. 근데 솔직히 두 번 마음 무너졌다. 첫 번째, 2004년도, 2005년도에 기아자동차 노조가 취업비리 저질렀다고 했을 때 속에서 피눈물이 흘렀다. 나는 집에 돈 한 푼 갖다 주지 못하는 가장이었는데 그 노동자들 위해서 그렇게 감옥도 갔다고 그랬는데 정말 와이프 보기가 민망하더라. 그리고 두 번째가 최근에 택배 대리점주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했을 때 어쩌다 우리 민주노총이 새로운 또 다른 약자들 위해 굴림하나 싶어서 피눈물을 흘린다. 이러지 말자 우리. 내가 세 번 감옥 갔다 왔을 때 세 번은 여러분들한테 싫은 소리 해도 좀 참아주라.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전태일 따르겠다고 하지 않았냐. 전태일 어떤 사람이냐. 자기 집에 갈 차비 허물어 갖고 배고픈 여공들한테 풀빵 사주고 자기는 청계천에서 창동까지 걸어간 사람 아니냐. 그 사람 따라가려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일해라. 플랫폼 노동자들, 배달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 품기 위해서 고생해야지. 왜 정규직, 대공장 노조 이런 사람들 당신들만 이렇게 자꾸 생각하고 그러냐. 그러지 마라. 그 얘기를 했거든요. 저 대통령 돼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공격하고 홍준표 의원처럼 긴급 대통령 긴급명령권 동원해갖고 꽉 잡아버리겠다 이게 아니라 설득하고 달래고 합의해야죠. 나는 자기들을 위해서 감옥 세 번 갔다 왔는데 자기들은 나한테 뭐 해줘야지. 대한민국 대통령 됐는데 하려고 노력을 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싸워야죠. 예. 저는 필요할 건 싸울 텐데요. 애정을 갖고 얘기하고 이해를 하면서 설득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진은 어렵더라도 이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공약 얘기 나오니까 아주 더 신이 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재명 후보 공약 중에서 기본소득 공약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까? 왜 그렇게 공격을 하세요? 아니, 저도 기본소득을 10년 전부터 공부하던 사람이라 그 좋은 국가가 국민에게 해줄 수 있는 좋은 서비스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의 저기 의무는 군대 의무, 그다음에 세금 내라는 의무는 다 득달같이 와갖고 요구하는데 나머지 우리가 누려야 되는 뭐 권리는 뭐 나몰라라 해버리고 신청해야만 주잖아요. 좋은 의미인데 이게 지금 보면요.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신 것처럼 공약 그대로만 말씀하시더라도 25만 원씩 한 해 한 번씩 주려면 20조가 필요해요. 그리고 한 번은 100만 원씩 주고 청년한테 200만 원 준답니다. 그러려면 60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3년은 20조씩 해서 60조, 한 번은 60조, 그래서 120조가 필요하다는데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시냐고 그렇게 물어봐도 사퇴하신 정세균 후보가 그렇게 물어봐도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벚꽃처럼 시원하고 그냥 화려하게 한번 할 거냐. 그게 아니라면 책임감을 가지고 재원 마련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워낙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이제 한 5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저희가 또 인생 사진 같은 것도 부탁했잖아요. 그것도 좀 잠깐 봐야 되고.
애창곡도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이선희의 행복의 나라로? 네? 그 노래를 예, 행복의 애창곡으로 꼽으셨어요? 행복의 나라로가 어떤 행복의 나라로? 나는 행복의 나라로 한대수 씨 노래? 네. 아 근데 이선희 씨가 부른 버전? 노래를 좋아해요? 아니요 아니요 잘못 나갔나 보다. 아, 행복의 나라로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한대수 씨. 20대 때 한대수 씨가 부르는 그 그러니까. 행복의 나라는 네. 대단한 노래죠. 들어볼까요? 직접 불러보실래요? 아, 들어보시죠. 그래요. 그러면은 행복의 나라로를 준비를 해주시는 동안에 박영진 후보가 준비해온 인생 사진 한번 아이고. 볼까요? 저 꾸맹이가 저예요. 저기는 아담이네요. 뭐 잎사귀가. 아니 그.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서 어렸을 때 저 옆에 계신 분이 저희 어머니세요. 장수 시절입니까? 예, 번안면이고요. 오, 저 미남은 아, 방금 전에 나왔던 예. 그 사진은 제가 그 한참 학생 운동할 때 예. 과 학생회장 출마한다고요. 그때가 지금보다 눈매가 더 매워 매서워요. 저 때 저 그 저 때가 그 91년도에 막 치열했던 그 5월 투쟁이 끝나고 나서라서요. 예. 막 이게 제가 세상에 대한 적개심이 가장 많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저건요. 우리 고등학교 졸업식 날 해고됐었던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이수호 예. 위원장님이 그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셨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그런 인연이 있으시구나. 근데 그때 같은 반 친구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따로따로 흩어졌었는데 선생님이 그러면 의식화를 많이 했잖아요. 저 친구들이 지금도 다 만나요. 네. 한 사람은 연극계에 있고 한 사람은 뭐 저기 사모펀드 운영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교육계 길 걷고 이랬는데 예. 이 친구들이 다 다른 길 갔는데 꼭 만나서 서로 욕하면서 고등학교 친구들 그러셨으니까 술 한잔 나누는 지금도 무정. 서로 힘을 주는 네 아이, 고마운 친구들 아, 이 군대 시절에 군대 시절입니다 예. 네, 저 탱크는 그냥 전시용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취사병이었습니다 네, 저 좀 고마운 저 제 고참들이에요. 그 앞부분에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 고참들인데요. 예. 제가 저 고참들보다 한 세 살은 보통 많았거든요. 참 잘 대해줬고 제가 그 어렵고 힘들었을 때 동생들인데도 고참이라고 이렇게 뭐 아는 소리 해주고 그런 게 고맙더라고요. 예. 하나만 더 볼까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91년도 5월 달에 제가 다니던 성균관대학교의 김규정이라고 하는 학생이 시위 도중에 시위 현장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예. 근데 같은 학교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때가 제 대학교 2학년인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어머니한테 아들 셋이나 있으니까 하나 없는 셈 치시라고. 저 때는 나가면 시위 때는 죽을 수도 있다 이런 걸 각오를 하고 그랬는데요. 그 나중에 저게 감옥 갔다가 그러니까 네. 저거는 한 2001년 때일 겁니다. 오케이. 저희가 이제 찾아가... 유튜브로도 방송을 하지만 라디오가 추우기 때문에 네. 사진 얘기 너무 오래 하면 라디오만 들으시는 분들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까 이 정도 하시죠. 벌써 이렇게 시간이 훌쩍 갔습니다. 오늘 박용진 후보와의 대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아주 열심히 답변해 주신 후보님 감사드리고 예. 30초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향에 계신 분들에게 마지막 호소 한번 하시죠. 예, 오늘 이런 기회를 주신 KBC에 너무 감사하고요. 같이 진행해 주신 백운기 선생님, 최수영 황동관님 너무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 마무리 잘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민주당 경선에 새로운 불을 한번 지펴주십시오. 호남권 경선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직 투표 안 하신 분들 마음 딱 정리하고 계셨다가 그래, 우리가 새로운 인물의 민주당의 미래,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군계이라 다크호스 밀어주자 박용진 한번 도와주자 해주십시오 민주당 경선에 새로운 역동성이 생길 거고요 멋있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네 시간이 벌써 이렇게 한 시간이 훌쩍 갔습니다 오늘 박용진 후보 대담은 여기까지 할 텐데 한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예.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우리 박용진 후보께서 꼽아주신 애창곡 행복의 나라로 오늘은 한대수 선생이 아니고 이선희 씨 노래로 한번 제가 들어보죠. 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은 김두관 후보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백운기였습니다.
삼가.